대학 3, 4년차 코딩 실습에서 가버먼트 모듈 중에서 N7, 7번이죠. Statistics, 통계청 관련한 겁니다. 주소는 statistics.openet.ai입니다. 통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헤아리는 거, 헤아릴 개자, 그죠? 셀 개자가 들어있죠, 통계. 밑에 보면 뒤에 아주 그래프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통계청에 대해서는 뭐 또 자세한 내용은 왼쪽에 있는 메뉴들에서 제시되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무엇을 어떻게 코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. Statistics. 교육도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. 제주 AI 교육도시의 통계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이 모듈, 이 스타티스틱스 스쿨을 개발하는 데 참여하는 개발자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수요를 충족하는 거고, 두 번째는 대한민국 통계청을 무인자율화로 하고자 하는 거죠. 통계청을 무인자율 시스템으로 구현해보는 거죠. 이 시스템은 마켓 모듈과 또 관계가 마켓 스쿨 하고, 그리고 또 이벤트 스쿨, 이 두 개의 스쿨과 굉장히 밀접합니다. 이 두 개는 각각에 관련되는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요거 두 가지가 결과적으로 빅데이터를 제시할 거죠. 빅데이터. 빅데이터 중에서 유용한 2차 데이터, 그렇죠? 빅데이터로부터 유용한 2차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. 이게 statistics 부분의 역할입니다. 그래서 여기도 물론 이제 AI 기술도 상당히 적용이 될 거고, 사실상 AI 기술 역시도 통계학에서 비롯된 그런 기술 중 하나인데요. 데이터 과학과 더불어서, 그렇죠? 데이터 과학적인 측면이 있죠. 그래서 이 부분은 데이터 과학, 데이터 사이언스와 통계학 지식, 백그라운드 지식을 갖춘 개발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참여. 그죠? 비교적 간단 단순 명료합니다. 다른 시스템에 비해서 다른 뭐 특허청이라든가 국세청이라든가 이런 다른 모듈에 비해서 비교적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모듈 수풀.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. 왜냐니까 이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, 오픈넷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교육 도시를 운영하는 그 뼈대가 되는데, 오픈넷 자체가 빅데이터를 생산하는 기술이잖아요. 자체가 빅데이터 생산 도구이고, 그죠? 이 생산된 빅데이터로부터 유용한 2차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만 하면 되죠. 뭐 말은 쉽습니다만, 물론 참여하다 보면은 이런 쉽지는 않겠죠. 여러 가지 애로가 있긴 하겠습니다만. 그래서 그러므로 해서 일단 교육도시의 통계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1차 목표이고, 나아가서 대한민국 통계청 자체를 코딩을 해보는 것이 2차 목표입니다.